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제가 이 시간에는 사실 방송 다안 켰는데 보통 그 휴일은 모르겠다. 평일은 BJ들이 이 시간대에 방송 잘 안 켠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원래 제가 이 시간대 방송 안 켰는데 갑자기 먹을 거리가 생겨서 그냥 먹기엔 좀 심심하고,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그 뭔가 비주얼이 있는 정도의 그런 분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켜놓고 먹으려고 그래서 켠 거예요. 일단은 뭐냐, 국물 떡볶이 두 그릇, 그리고 해물 부추전 이따만하게, 그리고 순대까지. 이 모든 재료들은 동네 성당 은총시장에서 그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아빠가 사온 건데 먹는 건 제가 먹네요. 지금 식구들이 다 외출해가지고 그냥 그 혼자 먹기도 심심해서 그냥 방송 켰어요. 아이고, 일단은 어이씨, 왜 안 잘라서. 원래 이거 젓 부추전 이런 거 막 그 손으로 찢어 먹고 막 그런 그 막걸리에 먹고 막 그런 맛 있잖아요. 김치전도 있네. 원래 이럴 때 딱 술 깨야 되는데, 술 깨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또 이거 먹고 해야 될 게 있어서 술은 먹지 않도록 하겠어요. 겁나게 기름진 전후. 떡은 조금 골랐네. 먹을 것 같고요. 네, 채팅방에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그냥 잠깐 집에 먹을 거리 생겨가지고 그 사실 먹어 치우려고 방송 켠 거예요. 원래 이 시간대 방송 안 켰는데 근데 가끔은 그 제가 원래 방송하는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도 가끔은 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에 떡볶이 건더기를 조금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순대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순대가 여기 순대 소금이 따로 없네요. 그래가지고 분식집에서 산게 아니기 때문에. 순대가 있고요. 순대를 이제 떡볶이 국물에다가
담갔다가 빼서 이렇게 먹어야지. 순대 향이 좀 특이한데? 순대에 뭘 넣은 거야? 원래 순대가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돼지 창자에다가 네. 겉에만 창자 쓰지 이제 속에는 원래 다른 재료도 다 넣잖아요. 뭐 당면 넣고 뭐 찹쌀 넣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먹는 거고. 문은 되게 잠깐 켠 거라서 이따 밤에 또 켤 거예요. 오늘 뭐 이따가 쉬려고 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켤 거고 전을 한번 더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을 그 뭐냐 밀가루전 김치전을 하나씩 그 사왔네. 뭐 김치전 이것도 하나 먹어보도록 하죠. 자극적이지 않아서 김치를 많이 안 넣은 것 같아요. 이게 색깔 보니까 이게 동네 성당에서 막 이런 거 할 때는 막 은총시장 이런 거 할 때는 그 보통 그 주일학교 초등부 주일학교 미사 이후에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1년 동안 그 출석해가지고 은총표 받고 그거를 환전하는 거라서 애들이 환전하는 거라서 이제 그 어른 신자들은 그 현금 주고 사야 되거든요. 이제 애들은 자극적으로 못 먹으니까 그래서 막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애들은 자극적으로 못 먹지. 물도 좀 마시고. 부엌에서나 방송할 때 약간 이런 각도로 방송을 하지. 그 사실 방에서 방송할 때는 제가 제 방에는 먹방용 테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먹방용 테이블이 없어서 그냥 이제 나중에 조금 싼 거 하나 그래야죠. 먹방용 테이블 그리고 먹방용 뭐 휴대용 가스? 휴대용 가스 그건 한번 전력 테스트 해봐야 돼요. 가스를 쓸 것인가? 인덕션을 쓸 것인가?
자, 이걸 한번 찢어보고. 역시 떡볶이하고 순대는 금방 먹은 것 같아요. 떡 튀순 있잖아요. 김밥천국. 아니, 김밥천국이 아니네. 나 우리 소풍 갈 때 뭐 김밥을 준비해. 김밥 천국에서 사왔다 뭐 이랬잖아. 오늘은 약간 차에 그냥 되게 뭔가 할 말이 없으면 그 먹방 ASMR 있잖아요. 그 먹방 ASMR 해볼까? 어쨌든 오늘 약간 좀 그 이제 예정이 없었던 그 먹방이라서 평소보다 더 빨리 먹은 것 같아. 하이. 이거 소스가 흘러. 뭐 이따 닦을 건데 뭐. 방송 분량 확보를 위해서 끝나면 한번 설거지도 해볼까요? 큰 거 하나 집었다. 물 따른 거지만. 근데 이게 저는 한번 그 크게 집어 먹으면요. 당장은 그 니글니글하잖아요.
이걸 떡볶이 먹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먹고 순대 찍어 먹기. 떡볶이는 두 그릇이라서 이렇게 빼먹고 있는 거고요. 뭐야, 내 떡국 한 경우 이래. 집에서 하는데? 설마 집에서 하는 방법일까? 그치? 뭐, 제가 뭐 KT 기계 인터넷 뭐 그런 거 쓰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SKT 쓰는 거라서. 자, 이어서 먹을게요. 하이! 한 번 더. 지금 이게 첫 번째 그 전이거든요. 전이 두 장이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전을 한 번에 먹진 않고, 일단은 손이 더러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봉지를 잡고 뜯기 때문에 손이 더러워지진 않아요. 자, 크게 하나 집어서 이제 평택 방송하는 시간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무슨 약간 차라리 오늘 컨셉을 먹는 ASMR 할 거 같았어. 어깨요? 어깨요? 싫어. 저 약간 자연산이죠. 뭐 관절이 뭐 파열된 적은 없고. 아, 목소리 싫어하는 질문에 이거 오징어 빠졌잖아. 오징어 빠졌잖아요. 물론 다행히 떡볶이 국물에 빠져가지고 맛은 있긴 한데. 떡볶이도 이어서 얼굴도 실하고 키도 실하고. 저는 성형수술 안 했어요.
몇 살이냐고요? 87년생이고요. 제가 보겸님하고 최근님하고 동갑이에요.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나이대인지 알 수 있겠죠. 영희 강희님 별풍선하게 팬카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원래 방송하는 시간대가 아닌데 들어오셔가지고 팬가입 해주세요. 불쌍해서 준다 그래. 아니 뭐 저도 원래 지금 시간은 제가 원래 그 정규 방송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가끔 제가 그 뭐 밥 먹을 때 그냥 방송 심심해서 방송 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유경윤이라도 그 뭐냐 집에서는 종교 방송하고 야외 방송은 랜덤이다. 보통 모바일 방송은 랜덤이죠. 그래서 방송을 그냥 안 켜고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켜고 먹는 게 뭐 시청자 한 명이라도 더 받고 시청자라도 유입이 좀 그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고 뭐 애청자도 한 명 늘고 팬도 한 명 늘고 그런 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방송을 켜고 하는 거하고 안 켜고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행동이 방송을 켜도 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개인 판단이죠. 아니 뭐 그냥 제가 방송 시간 때 말고 제가 방에서 캠방 할 때 그 먹방하는 뭐 그런 정도의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가끔 뭐 부엌에서 밥 먹는 모습 켜도 할만하지. 그러니까 클래식크 그 친구는 집에서 자취 그 클래식크 그 친구는 자취하니까 그 자취하는 방에서 원룸이거든요. 그 원룸에서 그 맨날 원룸에서 먹방하니까 그 친구. 저는 뭐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 집이라서 제가 방송을 하는 방은 저쪽 문이고요. 저쪽 문 들어가면 제 방이고 근데 지금은 제가 캠방을 안 켠 이유 그 폰으로 방송 켠 이유가 지금 작업 중인 게 있어요. 작업 중인 게 있는데 지금 약간 좀 그 머리 회전이 좀 막혀가지고 마침 뭐냐 아빠가 그 동네 성당 은총시장에서 뭐 이런 거 좀 사와가지고 그래놓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저 혼자서 다 먹게 된 거예요. 혼자 다 먹으면 뭐 먹방 켜야지. 이따가 밤에 방송 또 켤 거고요. 이제 가끔 좀 약간 이제 몸이 좀 덜 피곤하거나
그런 좀 뭐, 낮에 뭘좀 먹을 만한 약간 그런 여력이 있으면 그럴 때 이제 가끔 제가 부엌에서 방송을 켜거든요. 가끔 부엌 방송을 켜요. 그래서 가끔 부엌에서 요리해 먹는 방송도 해요. 가끔 요리 방송도 하고. 내꺼 화장실 와서 하시고요. 근데 이제 교육방송 BJ들은 약간 그런 컨텐츠 방송을 할때 외에는 사실 그렇게 큰 시청자 기대에는 잘안 하시더라고. 그 토익킹 대균쌤도 토익 방송할 때막 수백 명이 보는데 그러실 때 있대요. 막 식당에서 뭐그 학원 근처에 식당 맛집 막 이런 데그 먹방은 방송을 가끔 켜시거든요, 대결쌤이. 근데 정작 그럴 때는 뭔가 그 시청자가 그리 많지는 않대요. 그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결쌤이 사전 투표하고 나서 그 대통령 선거, 그 선거일 때, 이제, 그 여행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는 또, 그 하디슈 지원 받더라고요. 대결쌤이. 아, 배고프세요? 아, 아. 그래서, 잠깐 좀 먹으려고 켠 거라서. 원래 제가 이 시간대에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가끔 약간 컨디션이 좀더 남아돈다 그럴 때는 제가 가끔은 점심 먹방을 켜요. 역시 지금 시청자 숫자를 보니까 아, 젓가락을 좀, 아, 저희가 젓가락 잡는 패턴이, 저는 그, 젓가락 잡는 그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머시중학교님, 그쵸. 제가 원래, 이 시간대에 원래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니니까, 제 평소 방송 시간이 아닌데, 가끔 제가 집에서, 왠지 방송 켜고 먹고 싶은 그 음식들 있잖아요. 그럴 땐 제가 가끔 부엌에서 방송 켜요. 오늘은 뭐 이제 제가 산건 아니고 그 아빠가 사놓고 외출해 놓은 그걸로 먹고 있는 건데 그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상 나옵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낮에 하니까 낯설어요. 뭔가 이게 라임이 어쩌다가 가끔요 제가 그 식구들이 다 어딘가 여행 가면요 저는 그럴 때 밤에 막 요리 방송 켤 때도 있어요. 그때 이제 부엌에서는 이 폰으로 갔다가 요리하는 것도 찍고 그래요. 그래서 요리 방송은 정기적이진 않아요. 요리는 정기적으로 하기 힘든 것 같아. 그 진짜 그 물론 그러니까 음식을 사서 먹는 것보다는 그 재료를 그 요리해서 먹는 게 약간 그런 실질적인 재료 준비 가격은 좀 절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쿡방하는 BJ분들이 아 가족들이 없는 밤을 설레 왜 설레죠? 아니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같은 집에서 사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방송할 때는 계속 게스트 섭외가 좀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여캠들의 그 집에 찾아가서 방송하는 거는 거의 남순이밖에 없지 않나?
그 역캠 집에 찾아가서 방송하는 사람은 남순이밖에 없잖아요. 그 지혜님 방송이야. 철구님하고 지혜님하고 가족이니까 가끔 지혜님 방송에 철구님이 출연을 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이 시간대에 약간 휴일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휴일이니까. 근데 그 평일에는 이 시간대에 BJ들이 제일 방송을 안 켜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BJ들은 보통 이 시간대면 저녁 방송을 준비를 하거나 뭐 저녁을 먹는 시간이라서 그 저녁 먹방 BJ들은 이 시간대가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대고 그 아니면 먹방을 안 하는 BJ들은 지금 시간대에 밥을 먹고 방송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 BJ들이 제일 안 켜는 시간대예요. 그 케빈님이 홍대에서 보통 이 시간대 방송하셨잖아요. BJ들이 일부러 다른 BJ들이 안 켜는 시간대로 하겠다고. 참. 나야 뭐 가끔씩 막 이렇게 집에서 혼자 먹고 막 그러는데. 참. 클래식 그 친구는 맨날 혼자 먹어야 되나? 자취하면. 아, 틈새공이야? 근데 모르겠어요. 그 지금 뭐 이런 시간대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원래 클래식 그 친구가 저녁 6시 반에서 한 그 저녁 6시 반에서 한 그런 8시? 한 그 사이에 그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원래 한 8시 이후에 방송을 켰었는데 밤에 방송을 켰었는데 그 몸 패턴이 좀 망가지고 뭐 그랬다고 자기 몸 관리 한다고 지금 자기의 그 목표 몸무게를 만들 때까지는 그 다이어트 먹방을 하고 다이어트 성공한 다음에는 이제 뭐 진짜 일반적인 집밥 요리 방송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글쎄요 클래식의 집밥 실력이 어마어마할지는 제가 다음번에 제가 언젠가 제가 곧 클래식하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또 한번 방송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긴 했어. 다른 분이 그 이제 자기의 출연하는 방송인데 저랑 그 컨텐츠 좀 겹치는 게 있으니까 같이 좀 출연해보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 지금 갑자기 그거 준비하다가 먹는 거거든요. 어떤 분하고 어떤 식으로 그 방송 출연하는지는 제가 한 오늘 밤에 방송은 말고 한 월요일 밤이나 화요일 밤? 한 그때쯤에 제가 할게요. 그때쯤에 켜고. 그리고 그날 당일에 자 그날 당일에 그거 할 거예요. 당일에 사전 방송 켤 거예요.
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다 먹겠지. 참, 저는 그렇게 빨리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이거 파구나. 대파구나. 대파를 저렇게 통으로 써는 것보다는 대파를 좀 얇게 썰어야 돼요. 떡볶이 할 때는. 마치 떡볶이 몇번 해본 것처럼. 아니, 저는 떡볶이 해봤으니까. 제가 아마 방송 거의 초창기 때였을 거예요. 그냥 옛날에 쓰던 노트북으로 방송할 때. 제가 그때 그 요리 방송을 켰던 적이 있어요. 다들 내가 낮방송하니까 특이하다고. 그래서 글쎄요, 한번 그런 거 해봐야지. 그 한번 그때 클래식하고 밤에 그 아니 저녁 초저녁에 일단 클래식이랑 저녁을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카페 같은 데로 나가서 그 이제 클래식하고 약간 이탈기 그 이탈기 방송을 한번은 해봐야죠. 생쇠고기야? 그때요? 언제 한번 해볼까? 일단 그러면 아니, 그걸 수도 있겠네. 사실, 아니다. 아직 누구 만난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말자. 이번 거는. 빵 터뜨려줘야 돼. 사실, 좀 그런 민감한 그게 좀 있어요.
설거지까지 방송을 켤까? 벌써 설거지 얘기를 하기에는 음식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사실 약간 제 말투가 선생님 말투이기는 해요. 예전에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저는 교직 선발에 떨어졌죠. 교직 선발 떨어져가지고 예전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 선생님이 아니구나. 지금도 계실라나? 지금은 명예교수 되셨을라나? 박경식 선생님. 있어요. 박경식 선생님이라고 불교 미술사 하셨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근데 특이했어. 시험 문제를요.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 문제를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문제를 내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번 시험 문제를 전좀 한번 여러 개를 내보려고요. 한 문제를 갖다가 쭉 논술해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내보고 좀 그런 여러 개의 문제를 내보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걸 해보는 거죠. 한 문제는 자기가 내보세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대학 선생님들이 내는 시험 문제는 그건 약간 중고등학교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지는 저작권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학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는
뭔가 저작권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거는 진짜 그거는 객관식 문제 아니고 완전히 그 개인 의견이라서 그 시험지를 만들어 오는 선생님이 아니라면 굳이 저작권이 걸려 있는 문제는 없어요. 아, 그거 있었는데. 그 신촌에 그 뭐 그 오빠네 떡 오 그 신촌 그 뭐 오빠 떡볶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작 거기 신촌보다는 그 일산이 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일산에 그 웨스턴돔에 있거든요. 갑자기 그 떡볶이 먹고 싶어진다. 근데 웨스턴돔은 갈 일이 없어서. 저 그때 그 펌프 프라임 2 필드 테스트 할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게임 토피아 갔던 거. 내일은 지플렉스 갈 거고요. 내일은 동네 이웃 동네 오락실 가지 신촌 지플렉스 가서 내일은 새로운 펌프의 그 패치곡들이 공개되는 날 해서 드림캐쳐의 굿나잇을 한번 멋있게 밟아줘야지. 패치 첫날에 S를 찍어주겠어. 패치 첫날에 S 찍어야지.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내일 그 펌프 패치데이라서 내일 펌프 할 거거든. 아, 그거까지는 스포일 해줄까? 아니, 나 이따 밤방송 때 스포할까? 내가 이따 갈게.